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열왕기상이 다 마쳐집니다. 우리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묵상되게 하는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22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어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전쟁터에서 그런다고 이게 숨겨지지는 않죠.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신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피하려 했던 경험은 여러분도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쏩니다. 그런데 갑옷 그 이 빈틈 사이로 그 화살이 맞게 되죠. 화살을. 여기서 우연히 쏘았다고 했는데 그건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극악한 아합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죠. 범죄한 자에게 쏘시는 화살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변장을 하고 비밀한 곳에 숨는다 해도 그 화살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범죄하지 않는 길뿐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러죠. 주님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아합이 죽음으로써 그에게 이제 선포되었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께 돌아와 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악에 팔려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차이가 분명하죠. 아합 주변에는 참 좋은 선지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이 어용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자초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습관화되면 이 아합 왕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아합 왕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노만 말씀이죠. 아합이 변장하여 숨어 피하였으나 피 흘린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사울이 겨누었던 창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요사밧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역대하 공부를 했습니다. 36장. 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요사밧 왕을 보면서 작년 4월 달에 했던 큐티책을 한번 유심히 한번 그 부분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사밧의 행적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는 좋은 비교가 됩니다. 요사밧의 통치도 북이스라엘처럼 잘못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에서 이렇게 좋은 왕으로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 몇몇 되는데, 아버지 아사 왕이 정직행했고 본인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담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이런 왕들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로보암 길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평가되는 왕이 없습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여기 부분까지는 참 좋죠. 여호사밧은 부친 아합의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죠.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그러면서 44절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단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어떻습니까? 그 아들 때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두 개의 지파만 이렇게 베냐민과 유다만 이 르호보암에 붙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 수중에서 이 북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쪼개졌다가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 이제 여호사밧 때 되어서 이런 화친의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왕과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돈지간을 맺은 건데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뭐 전쟁하지 않고 또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이 아합 왕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겠지만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득세하죠.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어떻게 보면 꺼질 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달랴가 어때요? 아합의 그런 직계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보듯이 정말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인정에 매여서 정리에 매여서 그렇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또한 우리가 좋은 사람과 그리고 선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분들을 죄에서 건지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귀는 내 주변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죠. 청소년들이 이상한 친구, 악영화를 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사귀면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서로 좋은 기도하는 관계, 또 믿음을 세우는 관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계, 그런 좋은 관계로 친구지간을 맺으면 그 삶이 더욱더 복되겠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요. 자, 여호수아밭의 어떤 그런 성품 탓인지 산당을 정리하지 못했고 또 아합에게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역시 성품보다는 순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진짜 사람과 사람의 화평,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화평하면, 화목하면 온수지간이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다. 그러죠? 여러분들 주님과 진짜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밭은 부왕이 정나지 못한 이 남색 음행하는 자를 쫓아 냈죠. 그리고 아합과의 쓰라린 경험을 회상하여 아합의 아들과는 동조하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습니다.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에시온 개벨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에시온 개벨의 배를 띄워서 오빌에서 많은 금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 항구입니다. 아카바만에 지금 있는데, 그리고 지혜 왕으로 소문난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스바 여왕이 타고 온 이 배가 도착한 그런 항구이기도 합니다. 에시온 개벨은 그 이름이 사람의 척추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척추가 없으면 몸을 서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수아밭에게 말하죠.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수아밭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도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밭이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키죠. 그리고 아하시야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이렇게 세워서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죄에서 여호수아밭이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수아밭은 이 아하시야와의 이 관계를 교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바르게 정리하십니까? 혹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쓰레기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53절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제 40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아하시야 역시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기록을 51절에서 53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못지않게 악을 행해서 2년 만에 아들도 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 위를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아들은 조금 달랐어야 하는데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또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의 악을 본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덕을 쌓지 못하였으면 그 자식이라도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 부모와 악한 우상 숭배를 본받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악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하나는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모습 우리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반대로 부모의 나쁜 습관, 불신앙도 본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듯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마지막으로 그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성품을, 여러분들 그런 좋은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해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상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죠. 다윗의 길은 겸손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교만의 길입니다. 당연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이 별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난 나름대로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또 남한테 못할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회개할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요 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은혜로 산다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당연히 남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또 헌금 생활을 잘 했으니까, 주일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단 더 상류 사이에 속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 물을 흐리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가장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할 일까지도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교만의 반대가 자기 경멸이나 자학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이 시대 최고의 신앙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느라고 바빠서 그는 자기 위에 계신 분, 여기서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 앞에 서보질 않아서 못 모르고 날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 천재라도 모차르트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고, 아무리 물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뭐 뉴턴이라든지 이런 대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라 할지라도 뭐 빌 게이츠나 잭 웰치 이런 분들 앞에 서면 할 말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대단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여러분들 이사야 6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타는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게 되죠. 어찌할꼬 통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지나치게 사랑을 받으면 더 커지고 야단 맞고 군기를 잡히면 꺾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병든 사랑이나 아부를 받아서 커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 교만의 예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강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로얄 패밀리다. 더 이상 뭐 내가 높아질 필요 없고 유명해질 그런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너 유명해져라, 높아져라,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우등생 열등생 가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랑에 세상에 주는 그러한 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것에 우리는 눈 팔릴 틈 없고 또한 다른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더 이상의 인간의 박수, 갈채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해하거나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영혼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생각이 건강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 주신 탤런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에 맞는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려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십시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바라보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영원한 보좌에 대한 언약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열왕기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하루하루의 일들, 또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가 선한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내 안에서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실제로 그 언약들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부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너희가 마음에서 기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선을 행하사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생명다에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예물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금양로 기도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옵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 저희들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